어린이 팬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로 출발하는 출근하는 모습 선수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정문피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도 보이고 일요일이고 2시 경기이기 때문에 호던 선수가 출전을 하고 박동원 선수는 일단 휴식을 취하고 있죠. 네. 기르초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연승에 도전하는 홈팀 LG의 스타팅 멘토도 또한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번 홍창기, 2번 박혜민, 테이블 세터진의 타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4, 5 클리너맨 김현수, 오스틴, 문무경, 4위 타선은 6번 우지환, 7번 문성주, 8번 허도환, 9번 타자 신민재 등으로 나서겠습니다. 빠른 볼! 하이패스트 볼의 스윙 삼진입니다. 역시 경기 초반부터 빠른 볼의 효과가 보입니다. 높은 공 KK! 3&1 높은 공 건드렸습니다. 내야 떴고 3명의 야수가 움직이는데 유격수 사령관인 오지환 선수가 타구를 처리합니다. 2부째 밀었습니다. 좌전 안타 여지 없습니다. 자, 과감하게 빠른 공을 연속 두 개 갔는데 홍창기 선수가 늦지 않네요. 찬스. 자, 뛰었고 당겼습니다. 1리간 바로 이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혜민 3루까지, 홍창기 3루까지, 박혜민 1루에 뛰죠. 스타트 끊었습니다. 자, 던질 수가 없는 네, 상황이죠. 던질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수비 위치가 조금을 의식해서 2루 송구가 아닌 투수 중간 커터를 주잖아요. 네. 강하게 때렸습니다. 내야를 뚫어냅니다. 김현수의 적시타. 홍창규와 박혜민 모두 편안하게 홈으로 1회부터 김현수의 2타점 3제 적시타로 LG 트윈스가 앞서갑니다. 역시 LG의 해결사는 김현수입니다. 박혜민 선수가 단타를 기록했지만 김현수 뛰었고 상관없이 볼넷 뛰었습니다. 19째 빠지면서 볼 1사 주자 말로 다승이 문성주 추구 공략 내린 땅볼 3루에 또 김현수는 홈으로 1루에서 아웃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한 점을 더 가져오는 LG 트윈스 1회 석점으로 앞서갑니다. 높습니다.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내주는 김민. 자, 3볼 1스트라이크에서 주자 뛰었고 또 한 번 가라앉습니다. 연속 타자 볼넷. 볼넷. LG. 몸쪽 공 먹혔습니다. 내야를 글로브 맞고 빠져나왔습니다. 끊지 못하면서 3루자 득점. 타구의 방향으로 왼쪽 계속 갑니다. 꽤나 멀리 담장 앞에서 잡혔습니다. 3루자 박혜민 스타트 끊고 뛰어오고 있습니다. 홈으로 백홈 상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카롭게 우전 안타. 2루째를 돌린다 공홈으로 김현수가 베이스 밟습니다. 스코어 6대 지난 경기부터 오지환 선수가 완벽히 살아납니다. 지금 2루수가 오늘 경기는 1루수와 많이 붙어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사이 반대 사이로 가버렸어요. 타구의 높이도 쉽지는 않은 타구였지만 어제 경기의 수비 위치였으면 이 타구는 또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당긴 타구입니다. 3루 쪽 막아놓고 문보경 안정적인 수비 원아웃 끌어당깁니다. 이번엔 반대편 코너 내야 1루수 오스틴 투아 투앤투 뺏나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닝이 종료됩니다. 어려웠지만 98개의 투구수 선발투수 최원태가 승리투수 요건을 갖춘 채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5회 말 LG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홍창기 때려 뗍니다. 라인 드라이브 성타하고 유격수 옆을 꿰뚫습니다. 자, 김상 선수가 아직도 누워있는데 지금 탁 해결하거나 자신도 이렇게 출루하거나 김현수의 안타 홍창기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김현수의 해결 능력이 오늘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원앤투 내야를 또 한 번 빠져나갔습니다. 3루자 박혜민 득점
지금 코스의 승부는 KT가 배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죠. 지금 바깥쪽에 체인지업. 자, 방망이가 조금 무딜 때는 바깥쪽에 체인지업이 가장 타격하기 좋아요. 마운드의 박명근 투수의 모습을 확인할 차례고요. 배정대 선수와의 맞대결 시작이 됐습니다. 팀의 세 번째 투수로 올라와 있는 젊은 투수 박명근 투수입니다. 3.00의 평균자책. 시즌 8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높은 코스의 공, 2구째. 내야 떴어요. 팟플라이. 자,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됐습니다. 측면에서 좀 주문을 외우는 것일지요. 때렸습니다. 센터 쪽! 다시 안타입니다. 홈에서의 승부까지. 자, 홈에서의 원볼 투 스트라이크. 낮은 코스의 공을 띄웠습니다. 센터 쪽 높게. 3아웃 잘루말루. 그래서 중요한 등판. 신민재 1루 통닭 가볍게 안쪽에 들어왔어요.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일단은 글쎄 KT가 우측에 강한 타구였고 일단은 페어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스트레이트 볼넷. 오늘 4출루 경기. 1루수 내려오고 투수가 잡았어요. 3루 쪽 힐끗 바라본 이후에 1루. 다시 한번 높게 요구하지만 위험합니다. 들어당깁니다. 1루수 끊었고 홈 늦었다고 판단. 자, 김현수를 기다립니다. 3루자 신민재 득점. 너무나 위험한 승부였죠. 풀카운트. 볼넷. 3구째 높은 발사가 떠를 정 높게 넘어갔습니다. 자, 맞는 순간에 이 타구는 파울 아니면 홈런인데 엄청난 거리의 홈런이 나옵니다. 팽팽했던 경기의 흐름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문보경의 대형 석점포. 결국에 타자의 카운트에서 정말 자기 스윙을 다 가져가면서 홈런을 기록합니다. 이 석점 홈런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스코어 12-7. 쇠기 홈런처럼 느껴지는 문보경의 잠실 담장을 넘기는 석점 홈런이었습니다. 갖다 냅니다. 오늘 첫 안타 첫 출루. 결국에 마지막 타석이 될 수 있는 타석에서 출루에 성공을 하네요. 벨리 트윈스 말씀드린 대로 선발 전원 출루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5아웃 1, 2루입니다. 초구부터 거침없이 신민재 안타! 2루에 있던 문성준 홈으로 1루자 3루까지 타자우자 신민재 2루 도착. 앞선 타석에서도 우측에 강한 2루타, 지금도 초구의 높은 공을 우중간의 2루타로 기록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이 신민재 선수의 장타력 무엇이죠? 그러니까요. 손을 놓으면서 타격됐고 느릿느릿느릿느릿 1루에요. 1루에요. 1루 세이브에요. 그리고 홈으로 파고듭니다. 자, 거침없습니다. 지금 1루와 투수가 어떤 사인 맞지 않았거든요.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신민재 선수까지 홈을 파고듭니다. 내게 되는데 박혜민의 타구가 내야를 관통합니다. 거침없이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 LG의 타선. 초구공략 오른쪽에 우익수 앞에 떨고 놓습니다. 자, 3루에서 일단 멈춤 지시. 걷어냅니다. 왼쪽으로 드라이브 쪽 달리면서 맞고 3루 주자 태거. 팀의 16번째 득점. 희생플라이 타점 스티니. 147km. 스윙 돌았습니다. 3아웃 경기 끝. 염경엽 감독의 프로 무대 500승과 더불어서 LG 트윈스가 우세 3연전을 확정합니다. 자, LG 트윈스가 타선이 폭발하면서 시리즈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